안녕하세요. 제대로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모란탑센터 소속이고요. 애터미 백조기업 백년기업 애터미를 만나서 저도 멋지게 비상하고 싶은 애터미 수완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정미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비도 오고요. 날이 좀 우중충해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을 입었어요. 여러분들 힘나시라고. 원래 빨간색 잘 안 입습니다. 파란색만 입습니다. 애터미 하고 나서는요, 블루 아니면 옷을 안 입었던 것 같아요. 흰색하고 블루만 옷을 입은 것 같은데, 오늘 오랜만에 제가 빨간색 입었는데 잘 어울리시나요? 잘 어울리나요? 아, 감사합니다. 자, 제가 오늘 맡은 부분은 사업 설명하고 제품 강의인데요. 저는 사실 애터미를 사업하려고 시작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 쓰려고 왔다가 애터미를 이제 사업으로 알아보게 된 케이스라 제 별명이 있어요. 애터미 하면서 제품 여왕, 애터미 신상녀 막 그런 별명이 저희 센터에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저는 사실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애터미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프라인 시스템을 사실 잘 모르는 상태고 지금 이제 다시 오프라인으로 오면서 강의를 해야 된다 하셨는데 저희 일단 스폰서님으로서는 직 스폰서님 한상현 총장님이시고 윤상식 본부장님 계시고 뭐 이상훈 허미의 국장님 계십니다. 그래서 한상현 총장님이 예전에 이제 줌이 한참 저희가 이제 코로나 때 사업하기 힘들었을 때 줌을 많이 하셔가지고 줌에서 제가 제품 강의를 좀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제품 여왕이랑 별명이 좀 붙어 있고요. 제품을 정말 정말 많이 사랑해요. 저는 아마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애터미 제품을 쓸 겁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신가요? 네. 자, 나는 애터미 사업 안 해도 애터미 제품 쓰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 손 안 드신 분이 계셔가지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자, 회원번호 없다. 나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회원번호 없다. 아무도 없으시죠. 나 오늘 애터미 사업사를 처음 들으러 왔다. 또 아무도 안 계셔. 자, 그럼 100% 사업자들만 있으신 거죠? 아, 그러면 제가 가방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요 예쁜 하얀색 가방이 제 가방이거든요. 강사의 가방입니다. 뭐가 들어있을까요? 일단 물, 그다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스트, 사람들 만나면 손등에 발라줄 수 있는 핸드크림,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델리카 립스틱. 제 립스틱 색깔이 요거거든요. 핑크색. 예쁘죠? 요거 정말 예쁘거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어제 저희 아들이 연애 상담을 저한테 하는 바람에 아들이랑 술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근데 숙취가 좀 있어가지고 해모임. 자, 해모임만 먹었을까요? 다른 것도 먹었을까요? 다른 것도 섞어서 먹었겠죠? 자, 나는 숙취 해소를 위해서 애터미에서 특별히 제조한 게 있다. 없으세요? 그냥 밀크시슬 정도? 해모임 먹을 때 홍삼단 원당 고. 자, 요렇게 저 해서 먹거든요. 요즘 최근에 최신 트렌드 해홍당고 아시나요? 해모임에 홍삼단 한포 넣고 원당 넣고 따뜻한 물에다가 우리 활진기고 넣고 한포 드십시오. 와, 술 바로 깹니다. 제가 지금 멀쩡하게 지금 여기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자, 제품을 진짜 사랑하는 매니아시라면, 애터미 사업을 하신다면 가방 안에 몇 가지 정도는 들어있을까요? 제가 이거 말고도요, 해모임에다가 뭐 애플페놈, 그리고 지금 목이 아플 거니까 뭐 스프레이 등등 해서 쿠션 당연히 있을 거고요. 제 가방 안에 한 몇 가지 정도 있을지. 맞습니다. 20가지 이상은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거 들고 다니시면서 애터미 사업한다고 얘기하시겠죠. 제가 사실은 사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애터미 지퍼백이에요. 아마 제가 예전에 강의한 거 들으셨으면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애터미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가장 감동을 받은 제품은 저는 솔직히 지퍼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해모임. 해모임은 사실 저는 좀 건강해서 아픈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느꼈다기보다는 어머님이 뇌경색이셔서 제가 하던 일을 접고 애터미 사업을 알아보게 됐고요. 저희 신랑이 망막폐쇄증이었어요. 눈 한쪽이 안 보이는 눈중풍이라고 하거든요. 다 혈관 관련 질환들인데 효과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해모임을.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경험담이 아니라 남편과 엄마의 경험담으로 사실은 저는 애터미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저는 뭐였냐면, 자, 일단 오늘 제가 애터미 기초 사업 설명을 어떻게 진행할 거냐면 저를 잠깐 얘기를 드릴 거고, 이 애터미 사업을 왜 시작해야 되며, 그럼 애터미는 어떤 회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까지만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이게 예전의 제 모습입니다. 여기 어딘 것 같으세요? 여기 여기 잘 보시면 방송국. 아주아주 예전의 방송국입니다. 저의 첫 직업은 방송작가였어요. 요 중에서 제가 어디 있을까요?
키 제일 작은 여자. 가운데 키 제일 작은 여자. 목에 이렇게 마이크 같은 거 차고 있는데 저의 직업은 방송 구성 작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구성 작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제가 이제 방송 작가였다 그러면 다들 오해를 하셔가지고 무슨 드라마 썼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드라마 작가랑 구성 작가랑 달라요. 여기는 6시 내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KBS에 했었을 때 그 당시 사진인데요. 엄청 파릇파릇하죠. 저때가 25살. 완전 예쁠 때. 한창 때. 그때 제가 또 무슨 방송 프로그램 했었냐면 요분 아시나요? 요분? 요분 누군지 아세요? 요분. 자, 이분 아시면 연식 나옵니다. 이분 안다, 나. 안다. 어, 맞습니다. 저랑 연식이 비슷하신 분들. 신승훈 씨 한참 활동할 때 제가 음악 프로그램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의 원래의 직업은 방송 작가였어요. 방송 구성을 하는 구성 작가였고, 나름 좀 잘 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위기는 없을 줄 알았어요. 그냥 돈은 벌면 되는 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면 언제든지 돈은 벌 수 있는 거다. 그런데, 엄마도 아프시고 신랑도 아프고 세상이 바뀌더라고요. 자, 똑같은 사진인데요. 요즘은 윤종신 씨 옆에 붙어있는 여자가 따로 있어요. 윤종신 씨가 요즘 키우고 있는 아이돌이에요. 되게 이쁘죠? 이 친구의 이름은 이 친구 인스타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따온 이 친구의 이미지거든요. 되게 이쁘고 21살이고 거제도 출신이래요. 근데 이게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가상인간입니다. 가상인간이고 이름은 김레아고요. 이미 앨범을 출시하고 가수로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윤종신 씨랑 마치 진짜 사람이 옆에 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었죠.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상입니다. 자, 이 사람, 이 친구, 그 유튜버 중에서 되게 유명한 유튜버 외그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서 이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현실에 존재하냐고 묻느냐면 아니다. 이지만 정말 사람처럼 일상을 공유하고 김밥도 먹고 뭐도 하고 다 해요.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면 팔로워가 3만 명이 넘어요. 자, 요 친구는요. 일본에서 되게 유명한 얘도 3만 명이 넘어요. 일본의 미아라는 인스타 아이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는 것보다는요. 여기 그 팔로워한 애들이 다 남자애들이에요. 여러분 아들도 여기에 팔로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가상인간이랑 실제 인간의 사이가 점점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참고로 아까 어제 저랑 그 연애 상담을 했던 저희 아들은 음악을 하고 있어요. 실제 지금 음악 작곡가를 다니고 있고 딸은 미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두 아이가 다 창작하고 관련된 일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엄마 작곡은 AI가 더 잘해. 그래서 AI 프로그램을 사요. 그 산 AI 프로그램에다가 어떤 가수의 목소리를 입힐지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흔히 가수의 목소리를 라이딩하는 그 미리 이제 리딩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그 목소리를 요즘은 누가 하냐면 다 AI들이 해요. 그 직업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죠? 어젯밤에 따끈따끈하게 저희 아들이 얘기해 준 거. 그래서 작곡도 이미 AI와 협업이 되지 않으면 작곡을 할 수가 없대요. 자, 이건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 식당 가면 서빙 누가 해요? 로봇이에요. 어제도 되게 분당에서 큰 식당을 갔는데 로봇이 서빙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내리기만 하면 되고 부딪힐 일 하나도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기계랑 부딪힐 일이 훨씬 많죠.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사람이 아닌 로봇으로 대체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로봇을 쓰는 식당과 카페가 늘어나다 보니 사람이 일할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로봇 카페에 가보셨죠? 로봇 카페. 반죽을 묻힌 닭고기를 로봇이 기름 소트로 옮깁니다. 그리고는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튀김솥 6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냅니다. 로봇 임대료는 월 110만 원. 적잖은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서 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을 대안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직접 이제 튀김기 앞에 서지 않아도 되고요. 새로운 유증기를 맡길 필요도 없고 반죽을 한다든가 이제 뭐 포장 작업 이제 이 정도만 하면 돼서요. 이제 1인 매장에 이제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떡볶이도 분식집도 떡볶이. 로봇이 떡볶이를 만듭니다. 밥솥처럼 생긴 통에 떡과 양념, 물을 넣으면 로봇이 통을 돌려서 요리합니다. 그릇에 옮겨 담고 알아서 설거지까지 합니다. 보통 100제곱미터 매장이면 적어도 직원 두세 명이 있어야 하지만 이 매장에는 직원이 한 명뿐입니다. 소분은 그런 형태의 재료를 준비만 해두면 투입해놓고 버튼 몇 번만 누르면 조리가 다 되고요. 뭐 배달 준비라던가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이거 죽전유기소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주문하고 결제하면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데 24시간 무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 전 세계 시장 규모가 내년엔 400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비슷한 맛을 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나 관리 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동화는 계속 가속화에 심화될 거다. 그리고 네. 그 영역에서 일자리는 꽤 타격을 받을 거고 수요 공급의 불일치 문제를 단순히 임금 올려주는 문제로 해결이 불가능해요. 시급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준다고 확 일로 쏠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식품 관련 일자리가 천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상황을 점검하고 그 다음 거 하나만 더 보세요. 자, 이건 광고예요. 광고. 되게 예쁜 여자가 나오죠. 신한에서 새로 기용한 모델이에요. 신한 라이프 생명의 새로운 모델이에요. 아, 춤추고 싶네요, 막 같이. 너무 예쁘죠? 자, 사람일까요? 가상인간일까요? 가상인간이에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 연예계, 가상인간들이 점점 사람을 대체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자영업, 일자리, 닭 튀기는 거, 커피 내리는 거, 심지어는 스테이크도요. 누가 더 잘 구울까요? 로봇이 훨씬 잘 구워요. 왜냐하면 미디움으로 구워주세요 하면 딱 미디움에 맞게 구워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스테이크 굽는 조리사들이 어제 와이프랑 싸웠다. 그럼 좀 타기할 수도 있고 그날 그날 따라 맛이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주방은 기계가 대신할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방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겠죠.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 변화된 세상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이제 대면보다는 비대면 쪽으로 가게 되고 배송 문화는 더 확대되고 온라인으로 구성된 게 더 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우리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제 핸드폰에는 어플이 하나 깔려 있는데 저희 딸이 알려준 어플이에요. 디스커버라고 치시면은 어플이 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매일매일 뭐를 보냐면 미술 사진을 하나씩 골라요. 자 그림도 누가 잘 그리냐면 이렇게 디스커버라고 D자로 나중에 이제 쳐보시면은 어플이 있는데 이게 AI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아이들이 매일매일 그린 그림들이 이렇게 올라와요. 내가 근데 이 그림을 좀 더 내가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플러스를 눌러서 내가 원하는 코드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누르면 이 아이가 또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림도 이제 누가 그리냐면 이게 새로운 그림 그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 1분이 안 걸려요. 이게 찾는 거거든요. 이 아이가 어떻게 그리면 될까 해서 내가 원한 그림 이렇게 제가 원한 그림이에요. 요 중에서 골라서 쓰세요라고 그림을 만들어서 내줘요. 최 1분이 안 걸립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창작 작업을 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나는 어떨까? 여러분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어디까지? 자, 여러분은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저도 사실 요즘 세상이 바뀌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따라가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좀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일단 너무 빨라. 너무 급격해. 이걸 다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경제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환경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쓰리고라고 하죠. 삼고 뭐 다 알아요. 그럼 어쩌라고. 문제는 뭐냐면 다들 저랑 연배가 비슷하세요. 비슷하시죠.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내 뭐가 불안해진다는 거예요. 이런 거 뭐 급변하는 것도 괜찮아. 뭐 경제가 불확실해도 돼. 근데 나 한 달에 한 500에서 1000만 원 정도 꼬박꼬박 내 통장에 들어오면 사실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려면 안정된 수입원을 찾으셔야 되거든요. 안정된 수입원은 보통 요즘은 한 몇 년 정도 준비를 하시면 좋을까요? 몇 년 정도? 자, 보통 60대 은퇴를 해요. 어제도 저희가 이제 양재 부업가 세미나 끝나고 아, 뭐 은퇴 이후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60에서 63세 사이에는 거의 대부분 은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60에서 70 사이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막 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도 그나마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60대에 은퇴를 하면 소득 없이 살아야 되는 구간이 30년에서 40년.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아우 빨리 죽지 뭐.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제가 저희 신랑이랑 6개월 만에 결혼을 했거든요. 저희 신랑은 방송국 PD입니다. 저는 방송 작가고요. 이제 사내 커플인데 결혼할 때 저희 시어머니가 당뇨 수치가 350에서 400이셨어요.
눈이 이미 한쪽이 실명이 되시고 발가락 절단을 하신 상태셨어요. 그래서 아들 결혼하는 거 꼭 보고 죽으셔야 된다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정말 펑펑 흘리시는 통에 꽃다운 나이 시집을 갔습니다. 신랑이나 나이 차이가 좀 있거든요. 몇 년 살다 가셨을까요? 참고로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26년 차거든요. 엄청 오래 사셨어요. 저 그냥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6개월 안에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눈도 또 만났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르신 이제 눈이 이제 한쪽 하얗게 실명이 돼서 있으시니까 아 진짜 곧 돌아가시겠구나 했는데 20년 넘게 사시더라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오래 삽니다. 병원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재생돼서 나와요. 저희 어머님 한 4번 5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거든요. 아 그래서 한 3번째 병원에 가셨을 땐 저희도 아 또 이제 뭐 멀쩡해져서 나오시겠지 했거든요. 그만큼 인간의 평균 수명이 길어졌는데 의료가 한몫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고 싶다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죽지 않아요. 뭐 어디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 시켜달라고 말하지 않는 바에는 여러분 뭘 해야 돼요? 노후 대비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몇 년? 40년. 자 여러분 40년 잡았다가 30년으로 짧아지면 손해예요 손해 아니에요? 손해 아니에요. 근데 내가 20년 잡았다가 40년 살면 어때요? 비극이에요. 비극. 어떤 걸 선택하실래요?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따끈따끈한 뉴스 하나 가져왔습니다. 7월 7일 날 조선일보에서 나왔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혹시 은퇴귀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은퇴귀족?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열심히 은퇴를 하고 있고요. 그분들 중에 귀족층이 있어요. 자, 저는 사회 계급도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이제 은퇴를 할 거기 때문에요. 이게 노후소득 피라미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어느 구간에 해당하세요? 자, 보세요. 우리가 말하는 은퇴 귀족이라고 말하는 요 상위 클래스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한 달에 525만 원 정도 나와야 돼. 우리나라 인구의 2.5%. 자, 퇴직 기준으로 해서 뭐 기준으로? 60세 이상 완전 은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예요. 따끈따끈한 거예요. 2023년 7월 7일자입니다. 그래서 한 500만 원, 나는 그냥 숨 안 쉬어도 나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500만 원 나온다. 한 뭐 없으시네 일단. 여기 2.5% 넘는 걸로. 자, 나는 근데 한 372만 원 정도는 준비가 돼 있다. 요게 한 8.1% 정도 된대요. 여기까지는 은퇴 상류층에 속해요. 자, 내가 귀족은 안 되더라도 상류층까지는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 370이니까 400 정도는 준비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지금 2023년 기준이죠. 여러분이 은퇴를 기준으로 해서 3년 후다 4년 후다 이 금액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중산층 정도는 살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뭐 귀족까지는 못 되겠지만 중산층 정도 가려고 했더니 33% 정도예요. 한 198만 원. 한 달에 내가 200에서 250 정도는 그냥 돈이 나와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도. 저희 지금 파트너 사장님 중에 사회복지사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이게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지만 그 사회복지사 아주 젊은 친구예요. 28살이에요. 지금 이제 본인도 노후를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이 친구가 매일매일 독거노인들 집을 방문을 해요. 사회복지사니까. 거기서 어르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300이야.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얼마? 그러면 요 금액은 최저치예요. 최저치. 근데 상대적으로 빈곤한 층은 한 125만 원. 자, 절대 빈곤층 100만 원. 지금 내가 딱 기준으로 나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잠만 자도 100만 원이 나온다 하면 그것도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거예요. 100만 원으로는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최소가 300. 뭐만 돼도? 숨만 쉬어도. 그럼 이거 준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내가 40년 동안 100만 원을 꾸준하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목표가 뭐냐면 은퇴 귀족이에요. 제가 왜냐면 여기 보시면 잠깐 읽어드릴게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경제활동의 마침표를 찍고 나서부터 나타나요.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는. 자 보세요. 오마카세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저 돈 하나도 안 모았다 그랬죠. 방송국 다니면서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 때 맨날 오마카세 먹으러 다녔어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호캉스 했어요. 자 오마카세와 호캉스 같은 과시성 소비를 즐긴 사람인가 봐. 이런 소비를 즐긴 사람 중에 나중에 세월의 빚을 갚으며 살게 돼서 반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저축했던 사람은 풍요로운 노년기를 보내게 된대요.
그래서 노년에는요, 월급이 끊기고 났을 때 이 사람의 진몸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월급이 없을 때. 저는요, 오마카세 호캉스 같은 거 막 즐겼거든요. 그래서 저축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은 얼마든지 제가 원하면 벌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한테도 사실 위기가 왔었어요. 엄마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신랑이 한쪽 눈이 안 보이니까 월급이 안 들어와요. 두 분을 제가 케어를 해야 되니까 저도 일을 못했어요. 6개월 동안 월급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데 아 이러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처음으로 노동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생기지 않는다는 걸 처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근데 이 노후가 막 이렇대. 노후소득 피라미드가 이렇대요. 알긴 알겠어. 실제로 은퇴한 부부들의 평균 적정 생활비가요. 68세, 뭐 실제 은퇴 연령은 63세라고 합니다. 일단 2021년 기준으로 306만 원에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숨만 쉬어도 얼마는 필요하다? 300은 필요하고요. 자, 올라요. 2022년 기준으로요. 314만 원입니다. 자, 2023년 기준으로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발표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쓰리고 때문에 적정 생활비는 380을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 380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비를. 자, 요렇게 한대요. 사람들은. 자, 공적연금이라고 하죠? 뭐, 공무원연금이나 직장연금이나 이런 거 다 준비해요. 이게 사실 제일 커요. 60% 이상을 이걸로 준비한다고 해요. 예금, 적금, 보험, 이런 거 해요. 부동산 펀드, 채권, 이것도 해요. 그리고 사적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해요. 그 외에 기타도 수입을 준비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우리가 노후 준비됐나요? 물어보면 뭐에 치우친다고요? 국민연금이나 공적연금에 치우쳐요. 아, 국민연금 아무리 많이 받아봐야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분도 250에서 300이에요. 그거 갖고 내가 좀 중산층처럼 뽀대나게 살기가 어렵습니다. 최소한 7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7억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안 돼 있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여기 사실은 제가 해당이 돼요. 노후 준비를 왜 안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일단은 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대. 두 번째는 저는 사실 여기에 해당돼요. 어떻게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아직은 내가 돈 벌 수 있으니까 이르다고 생각해서 거의 대부분 이 두 개를 합치면요. 한 40에서 50%가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모르고 그리고 아직 준비하고 이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부분 이제 직장인들이. 그런데 지금부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이런 분들한테 안내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안내해 주시냐면 소득이라는 게 저 같은 사람도 어떻게 보면 노동소득에 치우쳐져 있었죠. 제가 돈 벌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노동소득보다는 재산을 소유해서 그걸로 얻는 자본소득이라는 게 있고 이 자본소득의 대부분은 금융소득이에요. 아까 본 것처럼 보험, 증권 이런 거. 그런데 이 외에 아까 맨 밑에 기타라고 되어 있었던 3.9% 기억나시나요?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있어요. 잘 몰라.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아.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면 돈이 열리는 나무를 키우는 이 시스템 소득이라는 게 있다. 자, 대표적인 시스템 소득이 뭐가 있을까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대표적인 시스템 소득. 자, 우버, 아마존, 네이버, 페이스북, 뭐 에어비앤비 다 마찬가지죠. 여기를 창업하고 창시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창업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일을 할까요? 안 하죠. 연결만 시켜놓은 상태에서 수억 대의 자산가가 됐고 이미 플랫폼을 가진 사람들이 세계 10위 안의 부자들도 다 등극을 했어요. 일 안 해요. 아침부터 밤까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창의적인 걸 생각할까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이 정말 그 시스템 소득을 만들려면요. 요 플랫폼 비즈니스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 안 하고 돈이 생겨요. 가상 공간에서 생산자랑 수요자를 연결시키는 요런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나는 플랫폼 만들 수 있다. 전 사실 못 만들어요. 저는 못 만들어서요. 잘 만들어진 플랫폼을 활용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애터미예요.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입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인데 이유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떤 공간 안에 모여서 매출을 창출하는 구조를 만든 게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마존, 네이버, 유튜브, 구글, 애터미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죠. 예를 들면 애터미에서 지금 좀 이제 고소득을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총장님,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 이런 분들 막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막 하나요? 쇠가 빠지게 일을 하나요? 안 하죠? 제가 알기로는 어떤 분은 한 10시, 11시까지 자시더라고요. 주무시더라고요. 그리고 맨날 여행 다니시더라고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면서 계속 통장에 돈이 찍히죠. 그럼 똑같이
유튜브나 G마켓이나 구글이나 페이스북 만든 분이나 같다라는 얘기예요. 자, 애터미가 플랫폼 비즈니스라면은 이걸 제대로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이런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들이 있어요.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죠. 여러분 뭐 그쵸,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회사들 되게 많아요. 뭐 금방 보여드렸던 저런 회사들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 마케팅도 다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을 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회사를 선택하라고 여러분들이 밖에서 만나는 소비자분들한테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자,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첫 번째는 경영자의 마인드를 봐야 돼요. 회사 구조가 탄탄한 건 기본이고, 일단 회사는 탄탄해야 되죠. 두 번째는 경영자의 마인드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회사들이 생겨났다 사라지는 이유는 이 경영자들이 마인드가 안 되다 보니까 먹튀를 하죠. 물건이 바뀌거나 아니면 보상체계가 바뀌거나, 이 두 가지 때문에 아무리 괜찮은 회사들도 사라졌다 탄생했다 반복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품,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지. 제가 아까 제 가방부터 보여드렸죠. 저는 애터미 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저 물건을 계속 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될까요? 여기? 자발적인 재구매에 해당이 될까요? 아까 저한테 네, 저는 애터미 사업 하지 않아도 물건을 쓸 겁니다 말하신 분들은 다 요거에 공감하시는 거예요. 자발적인 재구매. 그리고 더더군다나 애터미가 타 네트워크랑 정말 차이가 나는 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애터미만의 본사가 주관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네 개를 다 설명하실 수 있으면 오늘 제 강의 안 들으셔도 됩니다. 자, 일어나서 나가셔도 돼요. 자, 만약에 조금 더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회사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냐. 애터미라는 회사는요, 지금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매출 2022년 기준으로 1조 4천, 그리고 해외 법인 1조 9천, 해외 법인이 좀 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2010년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까지 애터미의 성장 순위를 보시면 연매출, 연평균 30% 이상 우상향으로 쭉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굴곡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2022년 그리고 창업 이후 12년 동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해외 법인이 올라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일단 법인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일단 시장에서 무조건 애터미 1위인 건 알고 계시죠? 압도적으로 시장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요. 국내 기업 중에서 무조건 1위고 매출액도 1위입니다. 뭐 A사, 뭐 P사, 뭐 다 보셔도요, 이 회사들 매출이 일단 A사와 애터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5천억 이하예요. 경쟁이 안 된다는 거죠. 경쟁이 되는 이 회사도 보시면 애터미 일단 국내 매출 1위예요. 자, 국내 매출보다 아까 해외 매출이 더 크다 그랬죠.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비전을 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열릴 국가들은 더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거죠. 내가 예를 들면은 마트를 하는데요, 여러분. 여러분 어차피 애터미에서 회원 코드를 받는 순간 여러분은 마트 사장님이시죠. 다 마트를 갖고 계세요. 근데 내 마트는 우리나라에서만 물건을 팔 거야. 그럼 비전 없어요. 그럼 동네 마트 하지 차라리. 그런데 미국이랑 영국이랑 캐나다랑 독일이랑 나는 전 세계로 나의 마트를 확장시킬 거야. 그렇게 되면 그게 플랫폼 비즈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예요. 그래서 내 마인드가 나 동네 마트 사장이야 생각하면 동네에서 노실 거고요. 내 마인드가 우와, 국내보다 해외 매출이 더 큰 글로벌 기업을 내가 같이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 그때부터는 내 마인드는 글로벌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2조가 넘는 글로벌 통합 매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애터미가 이 글로벌 유통 허브로 이미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했고 법인이 26개 오픈을 했는데 독일이 오픈하면서 법인은 50개가 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유럽 전체가 다 열렸기 때문에 이렇게 뭐 오픈하고 지금 사실 2010년 기준으로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법인들이 다 오픈을 해서 다 성공을 했어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무엇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미국이든 영국이든 독일이든 우즈베키스탄이든 다 먹힐까요, 애터미가? 자, 지금부터 향후 10년간은 우리나라의 K푸드와 K뷰티와 K헬스가 전 세계를 선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기점으로 보시면 코로나 때 전 세계에서 방역이 가장 잘 된 나라, 우리가 K헬스라고 하죠. 어느 나라? 한국. 그걸 기점으로 한국의 어떤 이 선진 문화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외국으로 전파가 되고 있고요. 거기에 속도를 더해주는 게 제품입니다. 애터미 제품이 그만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믿고 따라가셔도 돼요. 자, 세계인들이 함께 키워나가는 애터미예요. 글로벌 통합 회원 수 1,500만 명. 국내 회원 수가 350만 명. 가장 따끈따끈한 지금 현재 저희 회사
회원수예요. 세계인들이 함께 키워나가고 있는데 이게 숫자가 떨어진 적이 단 한 번 없어요. 아까 매출도 이렇게 우상향이었지만 회원수도요. 2010년 기준으로 쭉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애터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적다? 많다. 자, 누적 수출액만 10억 달러. 3억 불 수출탑 이미 수상했고요. 박한길 회장님의 뭐 무역의 날 이거 대통령상 표창 한 건을 여러 개 지금 애터미 본사에 가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직판 기업 10위 등극한 거 다 알고 계시죠? 이런 거 보여주시면 돼요. 자료 보여주시면서 애터미가 진짜 이렇게 잘 되고 있고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탄탄한 회사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대해서는 1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차피요 파이가 똑같아요. 회사 매출의 30%를 나눠서 가지는 건데 매출이 500조 뭐 1000억 5000억 이런 회사가 좋으세요? 2조 3조 4조 이런 회사가 좋으세요? 어차피 편승을 하실 거면 2조, 3조, 4조가 좋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간 이 회사를 누가 아까 경연자의 마인드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일까요? 회장님이 계시죠. 애터미는 경연자의 마인드가 굉장히 우수해요. 이렇게 멋진 회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세계 직접 판매 시장을 리딩하는 기업입니다. 누가? 애터미가. 누가 거기 있어요? 중심으로? 애터미 회장님, 박한길 회장님이요. 직접 판매 세계 연맹에서 이미 CEO로 정식 멤버가 가입이 돼 있고요. 리딩을 하고 계시죠. 막 가서 애터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어떻게 애터미가 그렇게 잘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 정직한 경영 때문에 이미 박한길 회장님은 3년 연속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 선정이 됐어요. 이 정도 되면 경영자 더 이상 검증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 한 가지 더 검증을 하자면 나눔의 문화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이것도 누구 때문에 돼요? 경영자의 마인드 때문에 되는 거예요. 회장님이 저는 이제 그 마인드가 되겠죠. 나는 내가 만약에 선교활동 못하게 하거나 기부활동 못하게 한다면 회사 문을 닫겠다. 막 그러시죠. 본인들의 마인드와 주관이 뚜렷한 경영자는 이게 돼요. 그래서 기부금 비율로 보면요. 애터미가 1위예요. 회사 규모는 작은데 기부를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존경받는 CEO로 3년 연속 등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면 경영자 마인드도 더 이상 여러분 검증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검증이 필요하겠다 하시면 밖에 나가셔서 요거 보여주세요. 정직한 경영을 하고 있는 애터미를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 포춘코리아나 포브스코리아, 동아일보, 조선일보, SBS, 비즈채널, 이코노미스트 각종 언론들에서 애터미를 굉장히 좋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딱 보여주셔도요. 아, 애터미라는 회사가 그렇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이 회장님 좋은 사람인 거 인정. 이 되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영자의 마인드까지 검증이 끝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아까 뭐였어요? 제 가방 안에 잔뜩 들어있던 거. 제품. 자, 전 세계를 K-뷰티와 K-헬스로 끌어갈 수 있는 게 애터미의 믿고 쓰는 제품 때문이죠. 우리가 미스에라고 들어보시죠. 미스에. 믿고 쓰는 애터미 미스에. 제가 줄임말을 좋아해가지고요. 자, 미스에라고 하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그런 말도 많이 들어요. 미스에인데요. 알스에도 하셔야 돼요. 알스에도. 알스에는 뭘까요? 알고 쓰는 애터미. 옛날에는 무조건 그냥 믿고 써. 그래서 야, 발라봐. 쫙 펴져. 뭐 이런 거. 아니면 먹어봐. 좋아. 싸. 그런데 지금은 애터미보다 싼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애터미 샴푸 비싸요. 근데 왜 그런지는 여러분이 알려주셔야 돼요. 나도 알고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믿고 쓰는 애터미에 따라가는 게 알스예요. 알고 쓰는 애터미, 알려주는 애터미.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알려주셔야 돼요. 왜 TS 샴푸보다 애터미 샴푸가 훨씬 좋은지, 왜 가격이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지. 자, 일단은 저는 그거 제일 많이 말씀드려요. 저도 해모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소비자 중심 경영이라고 말을 하는데 애터미는요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애터미 저기 1세대 해모임이요 30%였던 거 다 알고 계시죠? 2세대 해모임이 48% 늘어나고 3세대 해모임이 54% 늘어나고 어떤 회사가 잘 팔리는데 포수를 계속 늘려요? 이익을 가져가지. 근데 애터미는 이익을 가져가지 않고 소비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스를 늘려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뭘까요? 이렇게 해모임 포스를 늘려준 결과가. 자,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이룩한 첫 번째 성과가 애터미 해모임은 국내 건기식 수출액 1위, 8년 연속 동정업계 최고의 베스트셀러고요. 단일 품목으로는요, 글로벌 누적 매출 2조예요. 그리고 22개의 특허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 건기식 1호예요. 이게 포스를 늘려주고 소비자를 배신하지 않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한 애터미가 이루어낸 해모임의 성과입니다.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돼요. 화장품은 다를까요? 화장품도 보시면요. 엄청 촌스럽게 생긴 1세대 생얼, 뭐 전 보지도 못했어요. 사실 뭐 박물관에 가면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긴 아이가요. 2세대, 3세대, 4세대를 거치는데 보시면 125mm, 135mm, 150mm 미리 수가 어때요? 점점 늘고 있어요. 어떤 회사가 잘 팔리는 물건을 미리 수를 계속 이렇게 늘려준대요?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는 게 소비자 중심 경영이기 때문에 이게 애터미의 경영 철학이 들어가 있어서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더페임도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이 안에 4대 기술 다 들어가 있죠. 신소재, 오중 히알루론산의 세라마이드 들어가 있죠. 신기술, 마이크로캡슐이랑 스쿠알렌, 시어버터 다 들어가 있고요. 저자극이에요. 엑설런트 등급까지 더마에서 다 받았어요. 이런데 가격은 88,000원밖에 안 해요. 너무 괜찮은 제품이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품질 대비 가격을 맞춰가는 애터미 어떤 노력 때문에 가능하고요. 저 이거보다 더 등급이 높은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우리가 쿼드러플 크라운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트리플 크라운 아니에요? 쿼드러플 크라운은 4개예요. 4개 무려. 앱솔루트 셀렉티브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화장품 업계 최초로 세종대왕상 수상했어요. 자, 그리고 화장품 업계 최초로 장렬신상도 받았었고요. NEP 인증 받았고요.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이미 선정이 되어 있어요. 이걸 쿼드러플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화장품 업계 최초고요. 아무도 이런 화장품이 없어요. 이런 화장품이 세상에 6개 다 해도 198,000원밖에 안 해. 이게 가능해요? 말도 안 돼. 그래서 동정업계 뷰티 부분에서 매출 몇 위? 1위예요. 이거는 뭐 저희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 저희 애터미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이 만들어낸 그 결과이기 때문에 결과치예요. 동정업계 뷰티 부분 매출 1위고요. 누적 매출 17년부터 22년까지의 누적 매출만 얼마? 6천억이에요. 6천억. K뷰티의 선도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저 파란 앰플 같은 경우는 정말 외국에서는 없어서 못 판다고. 스페인 저희 아는 분이 지금 라인이 뚫려져 있는데 없어서 못 판대요. 화장품이. 하루에 1인당 한 개밖에 구매가 안 된대. 없어서 못 파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믿고 제품을 안내하시고 알려주셔도 된다라는 거. 이브닝도 마찬가지예요. 이브닝도 맨 처음에 120ml였어요. 150ml로 늘렸죠. 치약도요. 180ml였어요. 200ml로 늘었어요. 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좋고 더 잘 만들어서 그래서 애터미를 대신 애터미 제품을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뭐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메스티즈가 다른 말로 대중 명품이에요. 대중들이 쓸 수 있는 명품을 만들어냈고 애터미의 전 제품은 사실 저는 100% 애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대중 명품의 등급에 들어가 있고요. 이걸 뭘로 반증하냐면 그렇게 너네 회사 제품이 좋다면은 잘 팔리겠네? 잘 팔려. 그리고 뭐도 없어? 반품도 없어요. 자, 11년째 거의 0%대 반품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은요. 압도적인 소비자 만족도만 보셔도 알 수 없다 있다? 알 수 있다. 그리고 반품률이 0.21%인 건 보시면요. A사부터 시작해서 쫙 봐도요. 이런 데가 없어요. 정말 이런 데가 없어요. 그래서 믿고 쓰실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나라에서도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도 너네 물건 진짜 잘 만들어.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 잘하고 있네. 라고 해서 소비자 중심 경영 CCM 인증을 2년 연속 지금 인증을 받았죠. 이거 다단계의 업체로는 최초예요. 그래서 회장님이 늘 자랑하시죠. 다단계 업체 최초, 최초. 어디서 받아요? 보통 뭐 롯데 보시면 이런데 신세계 이런 데서 받아요. 일반 기업에서 받는 걸 다단계 업체에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회장님이요, 딴 건 모르겠는데 이건 꼭 내가 상 받으러 가야 돼 하시고 가신 데가 있어요. 여기 회장님 계신 거 보이시죠?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는 표창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그때 아마 회장님 나와서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이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 기업도 받기 되게 어려운 건데 2022년에 소비자 권익 대상을 수상을 하면서 소비자 권익 대상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가격 올리지 않고 정직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미리수도 계속 늘려주고 소비자들한테 이익을 돌려주니까 소비자 권익을 보호한다고 해서 대상을 준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표창을 준 거예요. 이게 애터미예요. 이게 애터미 회사의 제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글로벌 기업을 갖고 있다. 글로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어깨 쫙 펴시고요. 아주 당당하게 이런 회사야. 나 이런 회사 다니고 있다고. 나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야.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정직하게 경영을 잘해서 일관했기 때문에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계속 1위 하고 있죠.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경영, 회사, 제품. 자, 맨 마지막에 뭐 때문에 애터미 성공할 수 있다? 애터미는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본사 주관 성공 시스템. 자, 제가 저희 총장님으로부터 잠시 뒤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A사나 타 네트 같은 경우는 이런 세미나를 누가 주관해요? 그룹의 리더들이 주관을 한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몇 억씩을 받아도 여기다 돈을 또 써야 된대요. 여러분 애터미는 이거 리더들이 해요? 아니죠. 본사에서 해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로 나가는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정직하게 이 사업으로 승부를 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본사 주관 고객 성공 시스템. 저도 사실은요. 네트워크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애터미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다 그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그런데 애터미 사업은 이제 1년, 2년 하다가 타 네트 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게 돼? 말이 돼? 말도 안 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사 주관으로 성공 시스템 가지고 있는 게 전 세계 회원들 애터미으로 흡입시킬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하대요. 내가 뒤로 나간 돈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 온 오프라인이 있다.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어제 했죠? 부업가 세미나.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오프라인을 못 올 것 같으면은 매주 월요일 굿모닝 애텀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방송하는 것도 있어. 이렇게 온 오프라인으로 다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본사 주관으로. 회사는 있다 없다? 없어요. 애터미밖에 없어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서 네 가지 시스템을 다 돌려가는 회사는 애터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자부심을 가지고 회사의 시스템을 무조건 이용을 하셔야 되고요. 마케팅 플랜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하실 거지만 저는 진짜 마케팅 플랜 중에 제일 좋았던 게요. 수당의 상한선. 글로벌 원마티게팅.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상한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는 분이 많이 가져가게 돼 있죠. 나중에 마케팅 플랜은 자세하게 들으시면 되겠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입비, 진입비, 유지비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엄마 해모임 사면서 그냥 이거 시작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누가 6만 원을 주네? 7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네? 이게 뭐야? 봤더니 내가 두 줄을 만들어놨어요. 좀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저희 저를 애터미로 안내하신 분이 한 명만 소개시켜주세요 하게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을 제 우측에다 달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럼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런데 이게 무한 단계로 누적이 돼서요. 글로벌로 다 연결이 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상한선이 있더라는 거. 제가 네트워크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피라미드 구조죠. 피라미드 구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누가 돈 제일 많이 가져가요? 아무리 밑에서 열심히 막 해도 결과적으로는 여기 있는 분들이 20억, 30억씩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애터미를 좋아하게 된 거는요. 자, 요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애터미는요. 요렇게 아주 쉽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허리를 뚝 잘랐어. 뚝 잘랐어요. 언제 시작하든지 여기 가면 어때요? 여기 가면 다 똑같아져요. 그래서 요 꼭대기를 어디로 내린 거예요? 요렇게 내려서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한테 많이 주는. 그래서 어디가 탄탄해요, 애터미는? 하후. 밑에가 탄탄해요. 아래에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을 후하게 주고요. 자, 여기 예를 들면 10년에서 뭐 15년 했어. 그래서 요즘 임페리얼 분들이 나오시면 뭐라 그래요? 아, 좀 억울하다. 더 받을 수 있는데. 딱 잘라놔가지고 얼마밖에 못 받는데요? 아, 나 1억에서 뭐 1억 5천, 2억밖에 못 받아. 좀 억울하죠. 왜냐면 본인들은 포인트가 넘쳐도 이 포인트가 밑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 위에 있는 분들한테는 어떤 느낌일까요? 상박. 하후 상박. 밑은 많이 줘. 위에는 너네들 그래도 한 달에 1억 정도면 살 수 있지 않니? 자, 아까 은퇴 기족이 얼마 있으면 된대요? 580, 600 정도 있으면 은퇴 기족이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더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일단 거기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상한선이 되게 좋았어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건 이것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업을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실 때 제 가방처럼 가방 안에 20개에서 30개 제품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소비자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가끔 이제 보시면 제가 어떤 분이냐, 남자분들 이제 사업 설명 막 드리면요. 우와, 이거 대박이네. 이거 사업성 좋네. 이러고 물건 하나도 안 써. 막 그래서 사업 설명만 해. 그럼 밑에 소비자가 생겨요? 안 생겨요. 계속 사업하는 사람만 나와가지고 물건 아무도 안 써.
애텀에는요, 진심을 전달하는 거고 내 꿈을 파는 사업입니다. 저는 왜 애텀이 지퍼백을 갖고 애텀 사업을 시작을 했냐면 애텀이가 친환경 기업이어서 좋았어요. 저희 아이들이 살아가는 미래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이라서 전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저희 딸 그 지인 학모들한테 계속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전 지퍼백 제일 많이 팔았어요. 사실 이거 돈 안 돼요. 이거 파는 것보다 해모임 파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이 지퍼백을 전달하는 안에는 누구의 꿈이 들어가 있어요? 제 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애터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고 애터미가 어떤 회사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랑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 꿈. 그래서 우리 이렇게 좋은 기업을 널리 알리면서 우리도 돈 벌고 노후 준비하자. 우리 다 같이 지중해 크루즈에서 빨간색 드레스 입고 드레스 코드 맞춰서 같이 놀아보자.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제 꿈을 어디다 담았어요, 저는? 지퍼팩에 담아서 전달했어요. 해모임에 담으셔도 되고 어디다 담으셔도 되지만 뭘 먼저 하셔야 돼요? 애터미 제품 쓰셔야 돼요. 하루에 100개 이상 100터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트 체인지를 내가 먼저 해야 돼. 주 쇼핑몰로 애터미 쇼핑몰 변경하시는 것까지 하시고 완벽하게 내가 애용자로 변화된 다음에 뭐 하세요? 지인들한테 얘기하세요. 나 물건 하나도 모르면서 물건 1도 모르면서 야 애터미 사업 너무 좋아. 너 써봤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사기잖아 사기. 그러지 마시라고요. 저는 완벽하게 내가 마트 체인지에서 애용자로 변한 다음부터 애터미의 후원 수당도 수령하시고 애터미가 정말 좋은 나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 애터미 사업은 이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내가 마트 체인지에서 애용 소비자로 변해요. 그러고 나면 당연히 제가 받은 것처럼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오면 진짜 이게 나랑 상생할 수 있을까 해서 나의 파트너를 만들어내시면 돼요. 파트너는 찾아내시면 돼요. 회장님이 요즘 얘기하시죠? 바다 깊이 들어가서 조개 잔뜩 해가지고 와서 계속 까보래요. 진주가 있대요. 근데 조개 하나 캐와서 아이고 진주가 없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열심히 만나시고 열심히 전달하시고 내가 열심히 써보셔야 돼요. 이게 애터미 사업의 시작이다 끝입니다. 더 없습니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정말 잘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업 설명할 때 이 얘기해요. 홈페이지를 들이팔아. 무슨 물건이 어디에 있고 어떤 법인에서 무엇을 팔고 있으며 말레이시아 법인에는 어떤 인증마크가 있어야 되며 캐나다에는 어떤 게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지 들어가서 봐라. PV는 얼마고 쇼핑몰을 마치 나의 놀이터처럼 쓰셔야 돼요. 근데 애터미 쇼핑몰이 하나예요? 두 개예요? 아자몰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아자몰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자몰의 새벽 배송, 아자콘, 교보문고, 앵콜특가 이런 거 너무 많죠. 그래서 저는 아자몰을 맨 처음에 까시고 제가 이제 회원가입을 시키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아자몰 같이 깔아요. 두 개의 쇼핑몰을 같이 깔고 자 아자몰을 처음 까시면 여러분 반드시 회원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아자몰 까신 다음에 반드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분들이 아자몰을 쓰실 수 있도록. 뭐냐면 신규로 회원을 가입하신 분한테는 쿠폰이 몇 장 나가요? 네 장의 쿠폰이 나갑니다. 3,000원짜리 두 장, 2,000원짜리 두 장. 이거 얼마 만에 쓰셔야 돼요? 한 달 안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야. 그럼 한 달 안에 내가 그 사람 몇 번 만나야 돼요? 네 번은 만나야 돼요. 쿠폰 쓸 수 있게. 저는 깔면 그 자리에서 바로 3,000원짜리 물건 사게 해요. 3,000원짜리 물건 사서 3,000원 쿠폰 쓰면 돈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안 나가요. 0원에 살 수 있어요. 자,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가농 계란이 있어요. 계란 15,800원입니다. 3,000원짜리 쿠폰 쓰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12,800원에 살 수 있어요. 5,000원짜리 양호산 정말 좋은 거 있어요. 그거 3,000원짜리 쿠폰 쓰면 얼마에 살 수 있어요? 2,000원에 살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각적인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자 회원가입 쇼핑몰 까시죠. 아자몰 동시에 까시고 쿠폰 한 장은 반드시 쓰게 하세요. 그러면 굳이 그 집으로 물건 배송 안 시켜도 됩니다. 회원 탈퇴될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3,000원 이익을 준 거예요 저희는. 자 저는 저만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좀 있으면은 여러분이 새로 이제 리뉴얼 되는 애터미 PP라는 플랫폼을 다시 가지실 수 있어요. 지금 잠깐 중단된 상태지만 이 애터미 PP가 처음 나왔을 때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가 애터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그래서 저도 제 홈페이지 이렇게 꾸미고요. 그리고 막 제가 저희 팀들이랑 뭐 놀았던 거, 뭐 물건 비교한 거, 줌 미팅 했던 거, 제가 마사지 해준 제 남자 마사지도 전문이에요. 하루에 한 5명씩 남자 마사지를 했었나 봐요.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뭐 그런 노하우라던가 뭐 저희 총장님이랑 줌 미팅 했더라던가 제가 제품 써본 거랑 후기를 막 올려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와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졌었어요.
지금 PP가 잠깐 중단된 상태이긴 하지만 10월달쯤 리뉴얼 돼서 오픈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스타나 페이스북처럼 SNS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정말 제대로 된 플랫폼 비즈니스 오너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노력하시면 당연히 오토파면서 되실 거고요. 리더스클럽 가실 거고 로열 리더스 가실 수 있고요. 크라운 리더스까지 가실 수 있습니다. 저 이 배지 4개 다신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보고 여기도 지금 많이 계세요. 많이 계시죠. 저는 여기까지 가고 싶고요. 저는 은퇴 이후에 오마카세도 여전히 즐기고 호캉스도 여전히 즐기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성공해서 지중해 크루즈도 같이 타는 사람이 저는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자, 요분들 다 아시죠? 제가 수당의 상한선을 좋아하는 이유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순서가 없어요. 보세요. 자, 첫 번째 임페리얼 박정수 임페리얼 5번이에요. 두 번째 임페리얼 이덕우 임페리얼 저희 이제 뭐 할아버님 되신데 5016번이에요. 자, 5번과 5016번 사이에 엄청난 갭이 있죠.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없어요. 그게 애터미는 누구나 1번 사업자라는 거.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5번이 됐든 5000번이 됐든 또 갑자기 4번이네. 4번이 세 번째 임페리얼이네. 네 번째는 6000번이네. 어? 5번, 4번, 5000번, 6000번. 자, 이번에 뭐 12번째 나왔던 임스테크 크라운 이제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는 3번이에요. 순서 있어요, 없어요? 자, 애터미는요. 순서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뭘 생각하시냐면 이 제가 지금 해드린 이 사업 설명이요. 내 얘기로 만드시면 돼요. 저거 남의 얘기지. 뭐 나는 저렇게 못해. 저건 뭐 특별한 아이들이나 저렇게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오늘 한 시간 동안 여러분이랑 재미없게 노는 거예요. 제 강의가 좀 재미있으셨나요? 네. 흥미진진하셨나요? 네. 그렇다면 더 이상 이 삶의 변화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되셔야 되고 애터미 쇼핑몰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놀이터가 되셔야 돼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제가 아까 순서 없다고 보여드렸죠. 5번이 됐든 6000번이 됐든 4번이 됐든 5000번이 됐든 내가 어떻게 목표를 갖고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성공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단 회원번호만 가지고 있으면 성공자가 되실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나요? 자, 우리 인생에 바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바라는 게 있는데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도대체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먹어야 될까? 제일 좋은 방법은 깔끔하게 포기해버려. 그리고 평생 후회해. 진짜로 내가 이거 포기했던 거에 대해서 곱씹으면서 우리 생활 각오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뭔가를 얻을 자격이 없잖아.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좋다 그래. 인생 살아나가면서 내가 어떤 일에 내가 꼭 한번 도착을 해보겠다. 이런 걸 절대 포기를 못하겠다고 하면요. 내가 죽기 살기로 따라잡겠다. 나보다 앞서 나가는 친구들 따라잡고 내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진짜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그러니까 미친 하이텐션이 유지가 돼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이거 진짜 미친놈같이 해야 돼. 다른 게 보이면 안 돼. 인생에 있어서 제일 빠를 때, 남은 인생 전체 중에 제일 빠른 시작은요. 바로 지금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 중에 가장 빠를 때가 언제? 지금!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언제? 지금부터 시작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강의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